안녕하세요. 플라이노트입니다. 저희가 비행기 안에서도 안전수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2013년도 7월에 아시아나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 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? 그럼요. 그럼요.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승객들도 찍으시고 승무원들도 찍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승객들이 캐리어가 가방을 들고 이 활주로 이렇게 걸어가시네요. 황량한 활주로 옆에 있는 그 풀밭에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장면들이 찍혔는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. 맞아요. 왜 논란이 됐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드리님께 제가 여쭤볼게요. 만약에 진짜 항공기가 어떤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나서 슬라이드가 터지고 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터뜨려서 승객들이 탈출할 때 저희 매뉴얼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네, 저희 매뉴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몸만 나와야 합니다. 맞습니다. 그 이유가 이 아시아나 사고 같은 경우는 하드 캐리어를 들고 가서 문제가 됐지만 사실 하드 캐리어뿐만이 아니라 저희 손가방, 백팩 이런 것도 다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. 왜냐하면 90초 이내에 탈출을 해야 항공기로부터 뭐 화재나 폭발 위험으로부터 승객이나 승무원이 안전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이 90초라는 시간이 정말 골든타임 1인당 한 2초? 1초? 이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. 엄청 짧아요. 그렇죠. 내가 이 짐을 갖고 가느라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팔걸이에 짐이 걸릴 수도 있죠. 맞아요. 그리고 특히 이 슬라이드는 경사가 꽤 있거든요. 이거를 짐을 들고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. 내 짐으로 인해 다른 승객이 다칠 수 있고 본인도 다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탈출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. 맞아요. 맞아. 그래서 저희 그 탈출 구호 중에 짐 버려. 맞아요. Leave everything. Leave everything. 맞아요. 근데 짐만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안경을 끼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 자켓 안에 볼펜이 들어있거나 하이힐. 신발 벗으라고 그래요. 맞아요. 이유가 뭘까요? 슬라이드를 탈출할 때 이렇게 뾰족한 것이 슬라이드를 터뜨리게 되면 맞아요. 그쪽은 비상구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뾰족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고 저희가 지시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생각해보세요. 그 도어사이드에 앉아계신 한 50여 명 가까이 되는 승객들이 그 탈출구를 못 쓰면 다른 탈출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아까 말씀하신 90초에서 시간이 또 더 그렇죠. 늘어날 수 있는 맞아요. 거죠. 그래서 뾰족한 물건, 하이힐, 아까 말씀하신 안경테도 왜 이게 부러지면 이렇게 그렇죠. 뾰족해지잖아요. 안경, 그리고 볼펜 이런 것들 다 버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고가 났다, 아니면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셔야 됩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? 나는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거야. 이건 갖고 나가야지. 이렇게 하시면 나 하나의 어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기사를 보다가 예전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외항사에서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네네.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작은 국내선 비행기였대요. 그래가지고 앞이 탈출구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밖에 없는 중간에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그런 기종이었는데 앞에 승객들 30여 명은 다 탈출해서 살았는데 뒤에 승객 한 40명이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셨어요. 꼬리를 앉으신 분들이.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걸 사고 조사를 한 그 사고 조사 위원회에서 나중에 추측을 하건데 중간에 승객들이 짐을 내리다가 그러니까 복도에 짐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불은 뒤쪽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뒤는 어차피 탈출구를 쓸 수가 그렇죠. 없고 앞으로 내려야만 했는데 이게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더 탈출이 지연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.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. 맞아요. 그 통로를 이용해야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 통로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면 비상구로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사실 사고를 경험해본 승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 모르시죠. 그쵸? 맞아요. 그래서 승무원의 샤우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정신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판단력이 맞아, 떨어지는 맞아. 상황에서 누군가 정말 큰 소리로 샤우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승무원의 샤우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혹시 항공기 이착륙 시에 승무원들이 짐은 바닥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. 위로 올려주십시오. 네, 라고 하는 이유가 실은 그 짐이요. 뭐 어때? 이렇게 생각해도 비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죠. 넘어질 수 있죠. 맞아요. 그렇죠. 탈출하고 싶은데 발에 뭐가 확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생각해보세요. 한 분이 넘어지면
연쇄적으로 넘어지는 그럼요.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그쪽 뒤에 계시는 분들은 탈출하시기 어렵다는 맞아요. 거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비상시 저희가 탈출을 위해서 왜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가, 짐은 왜 가지고 내리면 안 되는지, 혹은 뾰족한 물건은 왜 가지고 내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